안녕하세요. 오전에는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근데 바깥에서 뭘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왜 2층에 올라갔거든요. 여기 앉았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왜 하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내가 잘 살고 있나, 부끄럽지 않게. 예. 중요한 건 부끄럽지 않게죠. 잘 살고 있나 가끔씩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처음 생각처럼 잘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저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스스로의 답이 잘하고 있다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 예, 수익 창출을 위해서 허세 부리거나 뭔가 이렇게 꾸미거나 조작하거나 했던 게단한 번도 없다는 거. 이게 제가 유튜브를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이제 그 노력과 돈과 주변 환경과 이런 걸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을 느리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날 일상을 그날 올리거나 다음날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오랜 시간 찍어가지고 오랜 시간 편집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올리죠. 네. 근데 만약에 지난번 산골 이야기가 잘 되려면 구독자가 빨리 늘고 수익이 많아지려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약간의 환상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이라고 하는 건늘 지루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진 않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일상들을 압축하면은 아마 다큐나 아니면 영화같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일상은 꼭 그러지만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빨래 때문에 요즘 비가 계속 오니까 어제 빨래를 안 해가지고 또 빨래가 쌓여 있었어요. 쌓였는데 물론 제가 빨래를 했죠. 또 아침 일찍 빨래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정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민정이가 안 봤으면 좋겠네. 수건이 없다고, 바짝 마른 수건이 없다고 툴툴거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빨래통이 두 개인데 한 통에는 뭐 약간 젖어있지만 수건이 있었고 새 것이 이렇게 접혀 있는 게. 근데 이제 민정이는 이제 이렇게 코에 대보더니 냄새 난다고. 이게 요즘 계속 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안쓴새 수건인데도. 그런 모습, 그런 일상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아침부터 딸하고 투닥거리는 거뭐 보기 싫겠죠. 예.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상들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길순의 가족에 대한 환상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도와주고 있다. 물론 그 도움이 제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을 받죠. 네. 장인장님이라든지 임실농사 부모님이라든지 뭐 지리산 수담님이라든지 지리산 신만이지 형님이라든지 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도 있고 제가 도움을 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물론 제가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 울타리를 거의 잘 벗어나지 않고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분들을 가끔씩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어떤 손익계산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어떤 유안이 될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제가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뿌듯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채워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 유튜브를 잘 시작했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떤 의심, 저도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심을 살아오면서 거의 안 해봤어요. 물론 직감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 때는 그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경우에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하죠. 말과 행동과 그리고 결과물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행동이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불편한 의심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세계는 너무나 이렇게 광대하고 자유분방하고 뭐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 가족에 대한 진정성을 약간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그걸 꾸미고 조작해 본 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미고 조작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기를, 그런 유튜브 채널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약속을 잘안 하지만,
약속한 건꼭 지켜요. 그렇습니다. 제 성향이 그래요. 약속을 잘안 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게 제그 삶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작년 6월 달에 약속했던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떤 그 진솔한 삶의 이야기, 희노애락이죠. 네. 희노애락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채널로 꾸준히 오래도록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삶이란 건 가까이에서 보면 지루하고 불편하고 힘든 구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에서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삶을 좀 멀리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자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의 삶도 저희 그 진앙고원 산골 이야기 채널의 길순의 가족의 삶도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신의 삶도 화면을 통해서 멀리서 보면 동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될 겁니다. 안녕.포크를 쓰지 않고 짜장면 먹는 방법입니다. 강아지라서, 우리 똥강아지라서 이렇게 잘 먹어요, 강아지같이.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똥강아지는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는 진안 대군면에 있는 유일한 중화요리집 맛집이에요. 여기서 지난 의부에서도 여기 와서 뭘 먹고 가고 그러는데 섬진각이라고 하는 맛집입니다. 먹어! 아이 깜짝이야. 얼른 먹어 강아지야. 우리 똥강아지 얼른 먹어. 그렇지, 강아지는 그렇게 먹는 거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먹네. 소리 지르지 말고 안녕이라고 해. 안녕 한번 해. 안녕 한번 해봐, 현아. 물 똥강아지. 아유, 깜짝이야. 안녕해, 이제. 그래, 낮잠 자야겠어. 잠까지 자고 가자, 여기서. 안녕해. 아니, 이놈아, 끊어.